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코드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5일 오후 4시 2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6,6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중공업 흐름 견조하죠. 흐름 견고하고 드릴십 악재 제가 해소되면 굉장히 좀 진짜 이번에 적자 구조, 재무 구조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기사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평선이 조금씩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모일 듯 하다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게 회색선이 221선이고 이게 30일선, 20일선 이런데, 쉽게 말하면 회색선, 초록색선, 노란색선이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모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점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횡보라인 가져가가지고 아예 저점대가 확 출현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나 아니면 기대가 되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무상감자,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이 정말로 빅사이클의 초입이라면 바로 막 몰빵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씩 적금 넣듯 매수 나눠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산업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더 좋은데요. 지금이 이제 그 해운업이 되게 잘 되잖아요. 해운업이 잘 되면 이렇게 조선 수주가 또 이어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뭐 철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 조선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악재인데, 어쨌든 지금 좋은 사이클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를 새로 만드는 주기가 있는데 지금이 딱 괜찮은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들로 봤을 때 아, 나쁘지 않구나 라는 것 정도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배를 잘 만드는 것도 잘 만드는 건데 여러 가지 그 이것도 당연히 선박 관련된 거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중공업 이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자력 추진 선박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다시금 뭐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잘 된다면 그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계작용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인기상품으로 판매해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자로 건설 비용에 굉장히 낮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이제 건설하는 기간이 짧아요. 제조 기간도 짧고, 그리고 훨씬 안전하고요. 사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위험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기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 관심이 높다. SMR. 네, MSR이라고 해놨네요. SMR이 맞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료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료고, 여기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갑자기 보이질 않네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원자로 내부에 이상 신호가 생기면 액체 핵 연료인 용융염이 굳도록 설계돼 중대 사고를 원천 차단해서 안정성이 높고 고효율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겁니다. 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해나가고 있는 일련의 단계들이 좀 미래 산업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처음 설립되고 나서 굉장히 부흥기를 얻고 쇠퇴 과정에 들어서서 많은 적자폭이 생기다가 다시금 날개짓을 좀 펼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일단 칼 빼놔가지고 제일 심각한 재무구조 안전성부터 높이는 과정이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꾸준히 상승폭 나아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보실 때 하나 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HMM 주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HMM 주가를 왜 같이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얘가 끝나면 조선도 조금 뭐 후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순서상이요. 근데 얘가 끝나면 조선도 좀 같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HMM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랐다가 뒤에 조선업이 좀 따라갔다가 이런 식이니까 HMM이 떨어지더라도 조선업은 당분간 상승을 이어가다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HMM 같은 종목이나 뭐 태웅로직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보다 좀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갑자기 뭐 드리십 재고 악성 재고 털렸다 뭐 이런 기사 뜨면 확 뜨겠죠. 그리고 꿀팁 좀 알려드려야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맨 오른쪽에 카카오톡 표시 누르시면 이렇게 카톡 친구하고 무료 추천 종목 받으실 수 있어요. 친구 추가 표시 눌러가지고 이렇게 번호 다 나와 있죠. 그대로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종목 드리는데 정말 양질의 종목들이니까 꼭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편하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그 테마 검색기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